왕산 허위 선생은 구미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장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일제에 맞서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격작전을 벌이는 등 의병 활동의 선봉장에선 위인인데요. 일제 탄압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던 왕산 허위의 후손들이 구미를 찾았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복을 차려입은 후손들이 왕산 허위 선생을 모신 사당을 찾아 예를 갖춰 절을 올립니다. 러시아부터 키르기즈 공화국, 캐나다와 국내까지 13명의 후손들이 구미서 열린 추모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손자와 증손자, 증손녀까지 서로 국적도 다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허위 선생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국을 찾은 겁니다. 자랑스러운 마음만 나요. 왜냐하면 우리 먼 데서 살면서 고려인으로 살면서 우리 한국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도 자랑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성화하고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은 구미 임은동 출신의 부호였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분개에 김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의병을 해산하라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흩어졌지만 일제의 압력에 고종이 물러나고 군대까지 해산되자 또다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을 맡아 서울 진격작전을 벌였으나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갔고 일제에 붙잡혀 지난 1908년 허위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지금의 러시아 지역으로 피신해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구미씨가 그 후손들을 일일이 찾아 고국으로 초청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의 독립운동을 하신 왕산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의 삶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또 경인사 사당도 짓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가깝게 교육을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허위 선생의 고귀한 애국 정신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한 후손들. 젊은 사람들이 히스토리, 그 역사를 잘 알고 우리 할아버지, 증할아버지도 어떻게 활동한 거 그거 좀 이해하고. 구미시는 허위 선생의 애국 정신을 기리는 선양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